내가 너무 크다. 크긴 크다. 세상스럽다. 네. 진짜. 너무 크...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막 테이블에 세팅돼서 앉아 있으니까 네. 되게 어색하고 좋네요. 맞아요. 이렇게 단정하죠 오늘. 네. 저 카메라 너머로 수천 명의 또 네. 그 시청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군 건 아닌데 부담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 뉴스토리 채널에 제가 손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팟빵의 역사를 걷는 밤 TV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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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팀명을 네. 만들었어요. 네. 우리 역사를 걷는 밤 팀과 뉴스토리 박비단이 만나서 사생활이 굉장히 늘어가지고요. 아이고. 네. 역사사 생각사 사사로운 생활의 사생활 팀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사생활 팀이에요. 에요! 한 번도 안 맞췄는데 지금 약간 당황했어요. 원래 이렇게 전화로 나오게 하는 그런 재미로 네.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자주 모여서 뭐 역사 속에 뭐 어떤 이야기 이런 걸 앞으로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자,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먼저 박형부터.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걷는 밤에서 야오밍을 맡고 있는 거인을 맡고 있는 네, 박이담이라고 합니다. 야. 제가 키가 너무 크죠? 아, 예. 네. 앉은 키도 크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큰 키로 화면 꽉 찬 느낌 좋죠? 지방선거 나가세요, 지방선거. 정말 네. 큰 키만큼이나 아주 멋진 역사 여러분들에게 키가 정확히 몇인가요? 아, 넘어가고요? 네. 키워치 인포맨. 너무 많은 네. 정보를 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 네. 네. 다음 우리 네. 윤영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를 걷는 밤에서 저희 방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난히 웃음소리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역사를 걷는 밤에 깔깔이 윤영입니다. 웃음소리 팬이 정말 많으세요. 네. 네. 아, 네. 처음에 들으실 때 좀 거슬리실 수 있어요. 저도 한 깔깔하는데 네. 오늘 좀 누가 더 깔깔인지 네. 대결해보죠. 네. 진행자이자 방청객으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홍영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뭐 역사를 걷는 밤에 굴러들은 놈입니다. 새로 왔지만 약간 야심을 가지고 박형원 넘어서려고 하는 아~ 막내 이제 애기를 담당하는 홍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홍영분의 친구분이 그런 채널까지 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뒤에 칠판에 예전에 대청사분들이랑 이렇게 쓴 게 되게 안쓰러워 보였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대신 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자기소개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했죠. 오늘은 사생활 1화 시간입니다. 어떤 인물을 다룰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쟁을 이끄는 그러니까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호령하는 장군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 아무래도 뭐 삼국지 보면 관우나 장비처럼 이렇게 네. 근육질의 몸에 네. 결연한 표정에 네. 카리스마에 뭐 이런 게 좀 떠오르는데요? 아, 그렇죠. 또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큰 창이나 큰 칼을 휘두르고 수염도 덥수룩해 나 그런 남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고정관 관념을 깨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 누군가? 네. 신기하네. 지금 다 남자분들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분은 그렇죠. 여자분이에요. 아... 좀 감이 오시나요? 어? 올 듯 말 듯한. 전쟁 영웅이라. 심지어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네. 나이가 10대였어요. 10대요? 네. 시청자분들도 아마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쯤 되면? 지금 감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직진으로 달려나가는 용맹함을 뽐내기도 했어요. 아, 대단하네요. 직진 순재. 네. 아. 그 주인공은 바로 어? 프랑스의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어서오세요. 잔다르크가 이쪽으로 보실게요. 오셨어요 지금? 네, 여기 오셨어요. 봉쥬? 네, 자, 맞습니다. 잔다르크는 중세 프랑스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영국과의 100년 동안의 여진 이 100년 전쟁에서 무려 승리로 프랑스를 이끌어간 프랑스의 멋있는 히로인이었죠. 10대 소녀였던 잔다르크가 어떻게 프랑스 군대의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더군다나 도대체 무슨 수로 그 100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걸까요? 진짜 신기하다. 오늘 이 잔다르크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슥슥.
주제 한번 읽어주시죠. 또 역사를 걷는 밤 애청자거든요. 아, 네. 여기서 한번 듣고 싶어요. 아, 듣고 싶어요? 네. 너무 부담스럽겠다. 100년간 연전연패 프랑스. 영웅이 필요해. I need you girl. 어려워요. 잔다르크를 바로 살펴보기 전에 그녀가 네. 활동했던 시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좋죠. 네. 여러분들께서 믿기 어렵겠지만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네. 무려 계산해보세요. 두뇌 풀고도 무려 116년이나 지속된 전쟁이 있었어요. 야 진짜 지각했네요. 16년이면 네. 거의 4세대는 4세대. 네. 아. 이 전쟁이 이제 네.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다툰 네. 100년 전쟁이라고 하죠.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 다룰 주인공 잔다르크가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걸까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 바로 네. 100년이나 치열하게 다툴 정도면 정말 중요한 거 두고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바로 프랑스의 왕위를 두고 와, 왕의 자리를 두고서 원래 프랑스는요 나페 왕조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나페.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풍순풍 누가 잘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잘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잘 낳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카페 왕조의 필립 4세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물론 필립 4세도 순풍순풍 아들을 셋이나 잘 낳았어요. 셋이나. 아. 근데 이 아들 3명이 다 후사가 없이 아. 일찍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고 필립 4세는 이제 남은 게 마지막 이사벨라만 남게 된 이사벨라. 거죠. 이사벨라. 이사벨라. 되게 낯익은 이름인데요. 네. 제가 아는 반가운 이름입니다. 이름이셨어요. 아, 이사벨라. 아, 맞네요. 이사벨라. 네. 딸만 남은 상태에서 결국 네. 프랑스의 왕위가 비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석이 된 이 프랑스의 왕위는 필립 4세의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한테로 건너갑니다. 이 조카가 다른 지방, 즉 발루아라는 지방의 귀족인데요. 이를 필립 6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왕의 계통이 바뀌면서 카페 왕조에서 발루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 중세 시대 때 왕조들은 네네. 그 왕조를 이끌어 나가는 그 가문, 네. 가문의 이름을 따가지고 왕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 가문에서 이제 발루아 가문으로 넘어갔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카페 가문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보통 나라를 왕조로 또 구분하거든요.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이렇게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적장자한테 물려주는 관습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루이나 이제 이런 이름은요 사실 엄청 많이 돌렸어요. 아, 그 앞자리보다는 그 뒤에 따르는 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르게 이해하면은 우리는 나라 이름으로 왕조를 하잖아요. 네. 고려 왕조, 조선 왕조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유럽식으로 가문의 이름을 따서 한다면은 고려를 왕씨 왕조. 아, 그렇죠. 괜찮네요. 그리고 왕씨를 이씨 왕조 이렇게 부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카페 왕조의 마지막 딸이었던 이사벨라가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안 주고. 네. 그래서 필립 4세의 직계 자손인 자기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 프랑스 왕을 발루아가 가져갔으니까요. 그렇죠. 이사벨라가 아주 화가 단단히 납니다. 이사벨라는 옆 나라였던 영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네. 거기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아주 정치적으로 야망 있는 친구였어요. 자기가 낳았던 아들이 에드워드 3세인데 네. 이 친구가 아주 어렸음에도 네. 빨리 왕이 되게 해가지고 아. 자기가 영국 국적을 아주 이렇게 가지고 논 거죠. 네. 그랬는데 국적 이제 농단인가요?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근데 엄마가 농단한 건 이거 괜찮아요, 이 정도는. 네. 네. 그랬는데 네. 이제 이 친구가 프랑스 원래 내 건데 우리가 온 건데 네. 아 그래 내 아들 에드워드 3세를 프랑스 왕까지 만들어 보자 왕까지 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그녀의 욕망이 드디어 1337년 전쟁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네. 바로 영국 군대가 프랑스로 건너가는 거죠. 네. 길고도 길었던 100년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요. 그렇군요. 드디어. 네. 드디어. 카페 왕조의 대가 끊기면서 이제 프랑스 왕자리가 딴 곳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네, 영국으로 시집갔던 마지막 딸 이사벨라가 이제 프랑스를 다시 차지하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네, 아, 깔끔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쟁은 이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일단은 호기롭게 쳐들어간 영국의 기세에 프랑스가 좀 눌립니다. 영국은 지리적으로 섬나라고요. 프랑스는 대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자나 군대나 프랑스가 부족하지 않았는데 뭐 후술 하겠지만은 영국의 처음 전술과 그리고 프랑스의 무력한 지휘 때문에 프랑스가 초기에는 패전을 거듭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영국이 점차 프랑스 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벨라의 꿈이 점점점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한 발 잭터. 갑자기? 깜빡이 좀 켜고. 프랑스는
프랑스는 이제 영국보다 땅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와 뭐 물자가 훨씬 풍부해서 더 유리한 조건이었는데 왜 일방적으로 졌던 걸까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만 살펴보면요. 네. 그 백년 전쟁이 일어났던 14세기는 바로 중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싸우느냐? 누가 싸우느냐? 바로 두꺼운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낀 사람 그 기사들이라고 하죠. 그 기사들이 싸우는데 이 영국이 변칙적인 전술을 구사해요. 그 원래 기사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 궁수들, 궁수들을 내보냈는데 그냥 활도 아니라 장궁, 장궁이요. 롱버 이렇게 생긴 건가? 그죠. 근데 되게 긴 거. 장궁이면 더 멀리 나가나요? 그죠. 멀리 나가고 훨씬 세죠. 관통력도 있고. 갑옷도 뚫을 거 같아요. 그죠. 근데 영국 애들이 농민을 불러다가 애들아 이거 들고 가. 해가지고 쫙 보낸 거예요. Hey guys, come here, come here. 근데 이 농민들이 저기 기사가 달려오면 이렇게 장궁 빠지면은 기사들이 그냥 촥촥 죽는 거죠. 기사들은 이제 말 타고 으아 달려가서 팍 하고 그냥. 그죠. 프랑스는 이제 그냥 바로 게임 세신 거죠. 네. 대단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프랑스가 이제 끈질기게 버티니까 전쟁이 끝나자고 계속 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심지어 왕이 여러 대를 걸쳐서 계속 바뀌게 돼요. 잘 버티긴 했다. 네. 전쟁이 끝을 향해 가면서 뭐 상황이 변한 건 없었나요? 상황이 사실은 변한 부분도 있긴 있겠죠. 사실은 그리고 100년 전쟁은요, 100년 동안 싸운 게 아니라 휴전 기간에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 간에 휴전이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이 지속되다가 전쟁에서 새로운 변환점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의 아까 말한 땡땡땡 왕조. 아 퀴즈예요? 네네. 땡! 발루아! 아 왜? 아 뭐야? 아 재밌다. 다시 발루아! 자, 발루아 왕조의 샤를. 아 이름이 참 멋있죠? 샤를 6세가 어린 나이 왕에 오르는데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이 어떤 불운한 개인사가 있습니다. 1392년, 우리로 치면은 조선이 건국된 해네요. 1392년에 왕의 정신에 이상이 생기면서 뭐 이제 길을 가다 이성을 잃고 쓰러진다든지 기억을 뜨문뜨문 이제 잃어버린다든지 그다음에 칼을 한 번 돌려서 시중을 죽인다든지. 우리 역사에 뭐 사도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중에 이게 약간 정신적인 질환을 앓으면서 굉장히 좀 프랑스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틈을 영국이 놓칠 리가 없죠. 역시 전쟁을 그냥 아주 그냥 싹 끝내버릴 수 있는. 연결시켜야죠. 그렇죠. 전후의 기회를 본 거예요. 당시 영국은 기회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로 직접 건너와서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아젠쿠르라고 하는 곳에서 대승을 거두고 1420년에는 트루아 조약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거의 종결시켜요. 트루아. 아 프랑스 트루아. 네. 맡기시면 트루아 이렇게. 근데 그 조약의 내용이 뭐였냐? 아무래도 영국이 전쟁을 이겼으니까 영국한테 아주 유리한 내용이었겠죠. 그 정신 이상을 앓고 있던 샤를 6세의 딸과 자신이 결혼을 하고 샤를 6세가 죽으면 내가 프랑스의 왕위를 물려받겠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사실상 왕만 죽으면 이제 영국으로 프랑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 정신 이상을 앓고 있던 샤를 6세에게는 샤를 황태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닭 쫓던 대신세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전쟁이 영국 쪽으로 기울게 된 거잖아요.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샤를 6세만 죽으면 평화롭게 프랑스의 왕위가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지요. 그러던 중 프랑스의 샤를 6세가요? 죽고요.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기로 했던 왕이 영국의 왕이 누구였죠? 헨리 5세. 헨리 5세까지 잇따라 사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후계자는 누굴까요? 트루아 조약에 의하면 헨리 5세의 아들 헨리 몇 세? 6세. 헨리 6세는 아직 갓난아기였어요. 왕위를 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린 아이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약이나 정통성이 중요하지만은 고민될 겁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뭐냐면은 트루아 조약으로 폐위된 야 그래도 조약을 무시하고서 그래도 나이가 좀 찬 우리 샤를 왕태자님을 옹립을 하자. 또는 그래도 조약은 지켜야지 갓난아기지만 헨리 6세한테 가는 게 나아 이렇게 헨리 6세 편과 샤를 왕태자 편으로 두 조각이 조각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잔다르크의 출생과 성장. 신의 계시를 받은 소녀 잔다르크. 신의 계시 삐리삐리 삐리삐리 어? 느낌이 온다? 지구인들아 잘 들어라. 아, 지구를 보아라.
저희는 외계인이 아니라 천사얘기였고 천사 얘기. 천사 외계인 아닙니다. 제가 천사였어? 이런 게 바로 역사 왜곡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영국과의 전쟁과 이제 분열로 정신 없는 프랑스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됐을까? 나일로나. 오늘의 주인공 잔다르크는 도대체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잔다르크는 그 프랑스 동쪽에 독립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서 네. 우리 프랑스를 구원할 잔다르크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네, 잔다르크의 고향이었던 동레미는 바로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 안에 있는데요. 뉴누 네. 부르고뉴? 부르고뉴 와인 유명하죠? 부르고뉴.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아, 네. 아, 부르고뉴는 어떤 지방이었냐면요. 네. 아까 홍영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 프랑스가 양분된다 그랬잖아요. 샤를 황태자 편 그리고 영국 편으로. 그쵸. 자, 이 부르고뉴 지방은 영국 왕이었던 헨리 6세 편을 들던 곳이었어요. 헨리 6세 편이요? 그러니까 잔다르크가 살았던 작은 마을도 영국과 부르고뉴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많이 괴롭혔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전쟁에 시달리던 이 잔다르크가 13살 되던 해였는데요. 13살이면은 지금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아, 6학년이요? 어, 좋아요. 굉장히 얼마 안 됐거든요. 어. 아. 네. 어. 잠깐. 어쨌거나 우리로 치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네. 어린 소녀가요. 네. 들판에서 이제 혼자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나타났네? 한 명도 아니고 몇 명? 세 명. 그죠? 네. 이 천사들의 이름이 보통 성 미카엘, 성녀 마리가레타, 그 다음에 성녀 카타리나. 카타리나. 이렇게 세 천사가 동시에 짠 등장해서 잔다르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린다. 그 계시는 바로 프랑스를 구하라 이거였죠. 네? 소벨라 프랑스. 네? 뭐요? 소벨라 프랑스. 구해라. 구해라. 라 프랑스. 프랑스를 구해라. 준비해온 거 사사 안 해? 사사? 아쿠마네, 아쿠마. 아쿠마다. 아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런 계시를 받는 게 그쵸. 어린 소녀가 프랑스를 어떻게 도대체 구한다는 건지 그러게요.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네. 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초딩 6학년 정도의 어린 잔다르크는 네.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아니 나처럼 작고 연약한 소녀가 어떻게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나한테 네, 네. 프랑스를 구하라는 계시를 낼 리가 없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아, 아 처음엔 안 믿는 그치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도 집요했어요. 계속 잔다르크한테 나타나가지고 프랑스를 구해. 프랑스를 구해. 프랑스를 구해. 무서워 이거. 근데 천사가 네. 집착이 정말 심했나 봐요. 네. 무려 3년. 3년이요? 3년이나 이렇게 집착을 아, 했다고 해요. 이제 소녀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네네. 그래 하느님의 계시를 믿자. 따르자.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버틴 잔다르크도 참 대단한데요. 그럼 이제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네. 왕을. 네. 임금 경비대를 찾아가요. 왕 만나기 전에 일단은 네. 임금 경비대부터 가보자. 그 경비대 당시에 대장이었던 로베르를 만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제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샤를 왕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네. 시브플레 하면서 이제. 그게 뭐예요? 시브플레가 플리즈 부탁드려요. 시브플레 위험한 말 욕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대 중학생 소녀가 와가지고 네.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어렵죠 진짜. 저 대한민국 군대면 위병소에서부터 못 들어갑니다. 아 맞아요. 맛있게. 고모의 맛있게. 역시나 로베르도 네. 가볍게 잔다르크를 일십합니다. 일십. 네. 못 들은 척하고요. 네. 하지만 우리 3년 동안 천사한테 버텼던 잔다르크잖아요. 배웠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아주 집요하게 주변에 꼭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가니까 로베르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케이 나 꺼 꼈네요. 이제 데리고 가게 돼요. 레스차게 도미노 현상이네요. 맞습니다. 아, 네. 천사가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로베르에게 낙수의 집착의 연속이네요. 집착의 연속이네요. 그래서 이제 로베르가 결국에는 잔다르크를 왕이 계신 곳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왕태자 샤를 있는 곳으로 가려면은 아까도 부르고뉴가 친영 세력이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영국 군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안전하지가 않겠죠. 적지를 지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샤를 편이라는 정체가 들통이 나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그쵸. 위험한 길을 가면서 잔다르크한테 남장을 딱 시키고 그렇죠. 남장을 네, 남장을 시키고 부르고뉴를 아주 다행히도 탈없이 통과해서 드디어 샤를 왕태자가 있는 이 신옹의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한 시골 소녀가 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온다는 보고를 받은 샤를 황태자는 의심에 이제 빠지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혹시 나를 암살하려는 뭐 영국의 모략일 수도 있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뭐 정말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뭐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의심 많고 좀 지궂기도 했던 샤를은 한번 잔다르크를 시험해보려고 합니다.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그 신하들 속에 숨어요. 왕이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왕태자를 세워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다르크를 들어오게 하죠. 근데 당시에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쵸. 일반 국민들이 왕의 얼굴을 알 수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명부지 왕태자를 잔다르크가 알아내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하들 사이에 숨어있던 이 샤르를 잔다르크가 알아낸다면 정말로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명쾌한 시험이군요. 선택받은 자구나. 그렇죠. 잔다르크는 그런데 궁전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있었던 가짜 샤를 왕태자는 쳐다도 보지 않고 신하 속에 숨어 있었던 진짜 샤를 왕태자 앞으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무릎을 꿇고 My Lord 하면서 그러니까 샤를 왕태자가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진짠가? 와 깜놀 하면서 놀랐겠죠. 그래서 이 작은 소녀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자, 하지만 신하들은 아직은 아니었어요. 신의 계시가 아니라 아예 악마 사탄의 신 그런 소녀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한 거죠. 그때 마녀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자, 그래서 종교 조사단을 아예 꾸려가지고 잔다르크의 신원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신앙심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어요. 허나 털어도 뭔지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왔습니다. 이제 10대인데 그죠? 그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잔다르크에 대한 의혹은 잠잠해졌죠. 여러 검증을 거친 샤를 왕태자는 잔다르크에게 군사 지휘권을 주게 되었어요. 대단하다 이거. 우리 소녀한테. 네. 그쵸. 10대 소녀에게요. 잔다르크가 이제 프랑스의 장군이 된 거죠. 가자! 네. 이제 몸으로, 행동으로 프랑스를 구하라. 라는 계시를 보여줄 때가 다가옵니다. 답을 찾았네요. 스벨라 프랑스.